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임진강에서부터 거의 법성포, 영광굴비로 유명한 법성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고 모레 목포만 찍으면 일단 3차 중에, 이번 행사 3차 중에 1차가 마감이 됩니다. 근데 오늘 법성포에 오는데, 어제 제가 변산에서 잤거든요. 대단히 이 피곤을 느끼는 것 같아요. 피곤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 10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강행군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뭐이 정도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뭐 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슬슬 체력이 떨어지고, 또 체력하게 되는 얘기가 나왔으니, 일본에서 같이 저랑 공부하던 제 선배들, 뭐 졸업문자 한 선배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카메라맨은 머리보다 체력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머리도 안 들고 창의적인 생각도 떨어지고 대단히 카메라도 무거워지고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법성포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 오기도 조금 늦게 왔고, 한 20분 정도 생각해도 지금 늦게 오기도 했거니와, 또 계속, 몸이 좀 풀리지 않아서, 40여 카트 정도만 찍고,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법성포 사진은 그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데, 내일과 모레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말자. 조금, 다음 기회에 와서 찍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찍은 사진으로 어떻게 면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법성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또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법성포에 왔으니 법성포 사진을 보는 게 좋겠죠. 법성포를 올라가서 숲이 있는 그 정자에 올라갔어요. 법성포 위에 산 위에 정자가 있더라고요. 정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서 법성포 전체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촬영할 때,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개인 작업하고는 좀 떨어지지만,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 취재를 간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항공 모닝캄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닝캄에서 법성포를 취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법성포에 도착하기 전에 법성포에 관계되는 자료를 읽고, 거기 무엇을 찍어야 되겠다 하는 콘티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구성을 해본다는 거죠. 구성을 하고 법성포에 도착해서 가장 높은 곳을 제일 먼저 올라가 봅니다. 법성포에 동서남북에 무엇이 있는지 법성포의 현장을 우선 익혀보고 다음에 내려가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취재 촬영이 있으면 높은 곳에 가서 전체 윤곽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공부하는데 또 취재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밑에서 몇 카트 찍다가 도대체 그림이 잘안 돼서 일단 꼭대기로 올라와서 정자가 있는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복성부 촬영을 몇장 했죠? 카메라를 숨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적산 가옥이 그대로 남아 있길래 아주 꽤 오래된 세월 동안 적산 가옥이 잘 남아 있어요. 적산 가옥을 길 옆에 있는 적산 가옥을 한 카트 찍고, 또 마주 보는 바로 건물 마주편에도 적산 가옥에서 또 찍고, 이렇게 해서 계속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골목골목이 굴비. 그죠? 영광은 굴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굴비 간판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한 골목 들어오니까 조금 굴비 간판이 좀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이 사진을 찍었냐 그러면, 앞에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지만 대로변에는 완전히 굴비 간판으로 모든 집이 그냥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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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비예요. 굴비 간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길 건너 들어오니 굴비 간판이 조금 덜 보이고 조금 옛스러운 집들의 모양이 있더라. 그래서 법성포의 옛모습은 아니겠는가. 또 한적한 월요일의 법성포, 더불어 코로나 시대의 법성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어봤습니다. 뭐 이번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저도 참 사진 찍을 게 진짜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법성포에 이제 흐르는 네, 그렇죠? 거기에 있는 벽화와 저 뒤에 있는 천막, 법성포의 다리 이런 거를 연결해서 찍어봤습니다만 법성포도 염전으로 대단히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염전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죠? 그래서 법성포가 굴비로만 유명한 곳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더라. 인문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문지리적인 얘기를 잠깐 풀어보았습니다. 여기, 그죠? 이렇게 한 카드 찍고 반드시 또 옆으로 가서 찍고 사진을 보시면 여러 카드 찍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카트를 여러 카드 찍어서 이런 법성포 굴비를 포장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우편 택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허락을 맞지 않고 다가가서 서있다가 슈팅을 했습니다. 자, 조금 움직이면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해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요.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지만 자, 조금 움직이면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카메라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스박스박 두 카드 찍고 다시 또 왔더니 아, 이거 법성포 예, 굴비 건조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건조창 재밌다. 이거는 꼭 하나 찍어야 되겠네. 하는데 드라마틱한 장면을 찍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법성포 그 굴비창 안에 들어가서 찍으면 좀 좋겠지만 제한당하고 해서 밖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똑같은 사진을 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에 있는 공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해바다에 서 일할 때 쓰는 것들이죠. 바다에 해산물 가두리 같은 거할때 쓰는 것들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법성포 건조창을 여러 카트를 찍었습니다. 법성포에 아예 대놓고 법성포 굴비를 찍은 거죠. 굴비 이렇게 많어. 이렇게 하시면 재미없잖아요. 너무 밋밋하고. 그렇죠? 네. 나와서 옛날에 유명했던 법성포의 흔적들을 또 촬영을 하고. 다음에는 법성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세 대가 연달아 설수 있는 곳이었는데 버스가 없는 틈을 타서 법성 버스 정류장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도시고 또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버스가 번잡하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와 닮았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도 당연히 찍죠, 그죠? 광각렌즈를 쓰면 이렇게 확, 이렇게 증폭이 되니까 좀 다른 의미의 사진이 나오죠.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셨고,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제가 처리를 했냐. 그 중에 선택한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것들은 이렇게 많은 사진들, 지금 41장의 사진이 있는데, 41장의 사진 중에, 골라가지고 제가 손을 본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흑백으로 손을 봤어요. 원래는 이 사진이죠. 이 로파일 사진인데, 흑백으로 손을 봐서, 비 오는, 비가 올듯말듯 오기도 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법성포의 전경을 찍었습니다. 또, 적산 가옥을 또, 그냥 칼라로 찍으면 이런 모양인데, 흑백으로 약간 보정을 해서 모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병주굴비가 보이는 뒷골목을 또 흑백으로 했어 했는데 안 보이는군요. 이거 어디 갔어? 네, 또 보십시오. 흑백으로 처리를 하면 약간 다르게 느낌이시죠? 컬러가 훨씬 현란한데 흑백이 좀 가라앉은 느낌이죠? 날씨가 궁금한 가라앉은 느낌. 법성포의 운하. 법성포의 번성이 법성포 되게 번성해 있더라고요. 이전에 법성포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중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법성포 굴비 지금 사진이고요. 그죠? 좀 다르죠?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는 약간 다릅니다. 사진이 좀더 가라앉은 듯한 느낌. 그죠? 그래서 법성 버스 정류장을 흑백으로 또 변환하면 이런 느낌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21세기 초역, 초입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 세계의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뭐 이런 정말 막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만 희망을 말하고 싶은 김홍희의 사진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내일은 해제면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 목포에서 가까운 섬에 들어갔다가 모레는 목포에서 촬영을 하고 목포에서 저녁 강의를 제가 또 유튜브로 하는 게 있어서 강의를 마치고 그렇게 부산으로 가면 부산에 2월 4일쯤 될것 같습니다. 예, 지난 22일부터 꽤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체력을 잘 제가 분배를 잘해서 남은 2월 4일 집에 도착하는 날까지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줄 집 가족들 또 그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돼지고기 쏙쏙 썰어넣어서 소주 한잔할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남은 2, 3일 동안도 열심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택리지 1탄입니다. 택리지 1탄 중에 택리지는 루트 777이라고 서해안의 77번 국도,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77번 국도와 부산에서 또 고성까지 이어지는 7번 국도, 이거를 루트 777이라고 그러는데 이 루트 777의 지금 1편을 찍고 있는 겁니다. 2편은 이제 부산에서 다시 부산에 고성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촬영을 2월 달에 하고요. 3월 달이 되면 다시 목포에서 부산으로 촬영하는 77번 국도를 이어서 촬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이 되어야 본 프로젝트가 한 덩어리 루트 777이라고 하는 덩어리의 프로젝트가 끝이 나죠. 그러면 4월 중 5월 이렇게 4월, 5월 책을 편집해서 작품 선택하고 책을 편집해서 책을 만들면 6월 초쯤 또 저희에게 책을 기꺼이 펀딩해 주시고 사 주시고 김홍희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책이 송부되게 될 때입니다. 지금 현재 300권 한정판으로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많이 펀딩을 해 주셔서 책을 만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0명 정도가 펀딩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0여 분 정도가 함께 여러분 동참해 줄수 있는 펀딩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해주시면 펀딩도 하시고 또 저와 함께 출사를 함께 할수 있는 기획도 해놨어요. 평일도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펀딩을 해주시든지 책을 한 권씩 사주시든지 또는 저와 함께 출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지식, 저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 되시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을 보려라 김홍희였습니다.